하게 연출되면서 주식이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과거 동인도 회사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그 글귀 한 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멍하게 서 있으면 주식 생각하는 거였고 죽기 전에도 가만히 있으면 주식 생각을 하다가 죽는다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런 탐욕이라든지 공포를 극복하면서 시장이 성장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제학적 부분 자체에서 우리보다 더욱더 똑똑하신 분들도 이런 그림, 차트에 대한 패턴들을 보면서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늘 같은 시장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이런 패턴적인 부분 자체가 어쩔 때는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잘 안 맞아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지금이 이제 안 맞아 들어가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상당히 보수적인,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상당히 뭔가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정말 수주라든지 또는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림, 오직 차트만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고 오신 돈 되는 흐름 첫 번째는요, 조선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묵직하지만 또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 그런 조선 관련주죠. 요즘 환율도 너무 올라서 수출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동성 시장 가설이라고 해서 시장에 노출되는 이슈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보는데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를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는 시장입니다. 사실 그 말인즉슨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환율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좀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대중들이 현재는 환율을 보면서 아 워낙 약세니까 수출주를 봐야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군 안에서 뭐나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냐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수출주에 대한 약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조선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언급을 드리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우리가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제가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조선주에 대한 업황을 변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게 뭔가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글로벌 조선 점유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현재 퍼센테이지는 글로벌 퍼센테이지, 이제 납품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꾸준하게 중국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오래돼 가지고 절반 이상입니다. 보면 57%, 47%, 75%, 최근 85%까지 중국이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 40%, 30%, 뭐 10%대까지 이런 정도에 대한 수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과 중국을 합쳐버리면 나머지 기타 시장은 상당히 작은 시장입니다. 그만큼 현재는 이제 중국이 과점을 차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꾸준하게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왔고 현재는 중국이 이런 조선업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을 보다 보면 조선주가 잘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배 이렇게 유람선도 많이 타봤고 한강이라든지 우리가 뭐 담양 같은 거 유람선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유람선은 타봤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위에 컨테이너들이 자욱하게 올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컨테이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곳 이제 뚜껑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 있는 배들을 벌크선이라고 하고 벌크선에는 뭘 담는 거예요? 네. 벌크선에는 뭘 담는 거예요? 대표님. 거기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설비에 들어가는 안에 이제 재료라든지 또는 장비들 같은 물류를 옮길 때 이제 벌크선 안에 담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조선 그래 우리가 흔히 석유 운반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석유 운반선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부가 같이
선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단가 자체가 좀 낮게 잡히는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요 왼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LNG 운반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를 띈 LNG 운반선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볼록하게 돔 형태로 이제 생겨 있는 LNG 운반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그림에는 좀 자세히 안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탱크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발주가 많이 되는 것들이 이런 암모니아 운반선이 발주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하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선박 발주량과 평균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 앞서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는 글로벌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CGT라고 해가지고, CGT는 뭐냐면 중량 대비해서 앞서 봤던 이제 컨테이너나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개수, 상관계수가 좀 낮게 잡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가치라든지 또는 작업 난이도가 낮으면 개수가 낮게 잡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개수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데, 작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중국이 현재 납품하고 있는 배들은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작업 난이도 낮은 배들을 위주로 납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 이 선박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고부가치군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배를 납품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마진을 좀 더 많이 남는 배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운반선들에 대한 판매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점유율이 올라갔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운반선들에 대한 기술적인 입증력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선보다는 이제 LNG 운반선이나 또는 암모니 운반선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지만 조선주 안에서도 좀 더 탄력 있는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관련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받고, 우리가 6월 달에 먼저 공약을 좀 했던 종목이죠. 네. 세진중공업 AS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는 이제 6월 13일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모습. 이 방송을 통해서도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현재는 수출주 위주에 대한 포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낙 약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본 오차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른 이제 방향성을 집중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 방향성을 돌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현재에 대한 방향성은 지켜져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 1,400원이 돌파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하고 시장을 좀 더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6월 3일 이후에 오늘까지 오전까지는 19%였지만 오후장 돼서 한 번 더 튀었잖아요. 더 강하게 튀면서 오늘 30% 가까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세진중공업이나 조선주도 수출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그 아나패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28일 날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잠잠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삼성은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된 부분이지만 다른 한쪽은 바로 이 팹리스 관련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뒤에 보면 이제 색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패스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부분들이고,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팹리스 관련된 부분에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글로벌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 아나패스에 대한 재평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삼성의
아이폰이 판매가 호조가 나타나고 7월 달에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아나패스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다만 이제 이 아나패스라는 기업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실 때는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33,000원, 그 손절가는 26,9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의 텐텐베고 오늘의 원픽은 아나패스입니다.